뭐야? 아. 뭐야? 굿모닝이에요, 여러분. 목소리요. 아침! 어. 아. 어. 일어나자, 맞아. 우와.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으로 셀프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부터 찍어야 된다는 특명을 받고 지금 옆에 고이 모시고 잤어요. 아~ 오늘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아, 목소리가 왜 이래? 일어나서 어떻게 이제 아침 준비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팔로미 침대방입니다. 여기가 별거 없어요. 처음 공개하는 화장실입니다. 깔끔하다. 엄청 깔끔하다. 별거 없죠? 별거 없다고요? 이거는 밤에 이제 쓰는 오일 클렌저예요. 폼 클렌징까지 같이 되는 거라서 그냥 한 번에 이걸로 지우면 됩니다. 카메라 살아있니? 아니요. 어떻게 돼? 엄청 털털하다 진짜. 어떡해.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첫 라방을 시작할 건데요. 언니 팔로미 열시된 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헤어스타일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그 여러분들 빨간 머리 했을 때 인어공주라고 할게. 뭐라고? 인어공주. 인어공주. 인어공주라고 팬분들이 제 팬분들이니까. 그쵸. 네. 빨간 머리 하면 인어공주고, 까만 머리 하면 백설공주고. 지금 집이세요? 랜선 집들이 해주세요. 아, 랜선 집들이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침대방 아까 일어나서 침대방 별로 못 보셨죠? 너무 예쁘다. 공주공주하다. 아, 진짜? 소파는 조립형. 다 직접 조립해야 하는. 아, 그럼 이제 거실로 나가볼게요. 화이트톤을 좋아해서 거실도 그렇고 방도 심플하게 돼 있어요. 집이 너무 예쁘다. 두두둥. 통제기 아니냐? 두둥 두둥. 뭐야? 여기가 저희 옷방이에요. 아~ 어때요? 조명도 심상치 않아. 여기 이제 가방들. 제가 모자도 좋아하고 선글라스도 좋아해서 이렇게 다 모아놔요. 여기가 제 화장대입니다. 왜 이렇게 사진 너무 귀여워. 표정이 지금이랑 똑같다. 표정이 똑같다니. 화장품도 진짜 많아요. 다 향수예요? 향수랑 립이에요. 립 제품. 여기 이쪽에 이제 기초 제품 제가 사용하는 것들 있어요. 여기 이제 토너, 세럼, 데이 세럼, 나이트 세럼. 그리고 이렇게 향수 그냥 모아뒀어요. 약속 나가거나 특별한 날 향수를 쓰고 평상시에는 저는 요 헤어 미스트를 뿌려요. 내 최애템이야, 헤어 미스트. 딱 향수 뿌린 것 같고. 그리고 막 향수 못 써? 향수 뿌렸어? 뭐 이런 거 할 때 나 향수 안 뿌렸는데? 이럴 수 있잖아. 이거 냄새야? 이게 뭐지? 머리 냄새인가? 와, 미치겠다.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네, 여러분 화장대를 공개해드렸는데 가을철 환절기 보습 관리에 대한 기초템들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일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각질 관리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뜨면 답이 없어요. 화장품 딱 바르고 뜨면 세수하고 싶어지잖아요. 나 그래서 다시 바른 적도 있어. 떠서 다시 세수해 본 적? 있어, 있어요. 있어요. 코 이런데. 진짜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여기만 이렇게 지우고 여기 앉아, 여기. 약간 요런 데도 있어. 아, 맞아, 맞아. 그 갑자기 막 기분 안 좋아져서 아 오늘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취소해야 되나?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가 애용하는 필링 토너. 아, 각질 토너예요? 필링 효과가 있는 거죠? 토너, 그냥 닦아내는 토너인데 필링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필링 토너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아하랑 바하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파하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분이 햇빛에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아침에도 쓸 수 있고 저녁에도 세안 후에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순한 필링 토너입니다. 언니 되게 전문가 같아요. 그리고 되게 아하 바하 파하 약간 아하 바하 파하 약간 입에도 되게 잘 붙고 라인 장난 아니네. 좀 똑똑해 보였나? 여러분들이 솜에 이렇게 토너를 묻혀서 닦으실 때 솜이 일어나지 않고 도톰한 솜을 쓰시는 게 좋다고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준 후에 여기에 이제 각질이 묻어난다는 거지. 제가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라서 강한 제품을 쓰면은 바로 빨개지거든요. 이 제품 굉장히 순하고 촉촉해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게. 아 이거 뭐야? 부드럽게 가주세요. 필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딱 피부 밸런스가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필링 토너다 보니까 다른 일반 토너와는 다르게 매일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좀 자극을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3, 4회 정도 사용하는 게 가장 딱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닦아줘도 뭔가 이렇게 벌써 광이 나요. 촉촉해요, 진짜. 촉촉해 보인다. 사실 나는 제일 장점은 피부과 안 가도 되고 귀차니즘 있는 분들한테 딱이잖아요. 맞아. 이거 하는 거 막 2초도 안 걸리잖아요. 아, 2초 더 걸리는구나. 4초? 아니야. 5초. 네, 5초 투자하시면 화장 안 뜨고 각질 안 일어나고 뽀송뽀송하고 촉촉한 얼굴로 약속 가실 수 있어요. 어때요? 촉촉해 보여요. 각질 좀 정리된 기분이야?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서 이제 건조해지고 각질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장이 뜨잖아요. 있잖아요. 그럴 때 화장솜에 적셔온 필링 토너로 닦아내고 수정 메이크업을 하면은 완전 깔끔하게. 진짜 꿀팁. 아침에 한 것처럼. 제 기본 세럼? 이걸로 각질 제거가 된다고 싶은데 그 다음 제품을 발라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흡수가 되고 그냥 얹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으로 흡수되는 느낌? 수분 크림 그리고 필링 토너로 한 번 닦아준 다음에 이렇게 수분 크림 바르면 아무리 오일리하고 꾸덕한 제품 발라도 절대 뭉치거나 밀리지가 않아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밀리는 것도 한몫하잖아요. 진짜 딱 바르자마자 착 흡수되는 느낌이 정말 달라요. 이렇게 해서 저의 모닝 데일리 메이크업 전 기초 단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데일리 메이크업, 한 듯 안 한 듯. 메이크업까지. 한 듯 안 한 듯이 데스잖아요. 꾸안꾸 아시죠? 꾸안꾸. 꾸안꾸. 메이크업 한지 모르게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꾸안꾸. 비비크림 한 번 발라볼게요. 붉은기를 잡아주고 톤업되는 효과가 있어서 데일리로 갑자기 자신감이 상승했어, 나. 다크가 가려졌는데? 아니, 아까 근데 되게 촉촉하게 그 해놔서 맞아요, 맞아. 너무 좋아 보여요. 제가 눈썹이 좀 두꺼운 편이고 없는 편이 아니라서 틈새에 비어 보이는 부분들만 채워줍니다. 진짜 한지 안 한지 모르겠죠? 좋아, 좋아. 그럼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조금 부었을 때만 쌍꺼풀 윗 라인에 섀도우를 메꾸고 여기다가 붉은색 섀도우를 살짝 이렇게 바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약간 섀도우로 라인 뺀 느낌. 입으로? 뒤트임 효과. 살짝 있죠? 그러니까 저는 피가 이렇게 좀 붉으면 살짝 뭔가 청초한 느낌. 맞아. 약간 살짝 온 느낌. 울다 나온 느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뷰러로 일단 속을 올려준 후에 마스카라를 하겠습니다. 한 올 한 올 살살 여러 번. 핑크 코랄 틴트인데 제가 아끼는 틈 중에 하나예요. 색상은 자연스러운 핑크? 근데 언니가 핑크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위에 초 간단 데일리 메이크업. 끝났어요. 뭐 화장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아, 립밤만 발랐어. 아, 진짜? 하나 배워갑니다. 좋아요, 좋아. 다음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예쁘다. 아, 진짜 좋아. 엄청 파래. 얼굴이 안 나오는데? 누워야 돼, 이거. 누워야 나와. 이렇게 해야겠다. 얍. 오. 어떻게 망했어? 다 뽑았어. 저 하얀 거. 아, 하나도 찍었다. 아, 딱히네, 딱히네. 다행이야. 아무도 없지. 어, 자세 봐, 너무. 아, 귀여워. 여러분, 지금까지 뉴비의 첫 번째 셀프캠이었는데 재밌으셨나요? 네! 한 주 재밌게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